유영아,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오빠 보니까 너무 반가웠나 봐. 안색이 안 좋다.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야, 괜찮아. 차 저쪽에 있는데 걸을 수 있겠어? 가자.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는 거야? 고양이는 한번 버림받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효정아, 커피 마셔. 아, 고마워. 유경아, 그 덕구라는 사람 말이야. 혹시 집이 농장 아니? 아마 그럴걸? 그래? 아, 참! 나 전시장에서 장철수 씨 봤다? 근데 그 남자 여자 있더라? 그래? 거기 같이 왔었어? 어! 애들이랑 다 같이 왔는데 완전 가족이야. 여자가 꽤 미인이던데? 암튼 괜찮은 남자들은 다 임자가 있다니까. 참, 너 내일 예단 맞추러 가는 거 잊지 마. 어, 알았어. 근데 네 약혼자는 어째 전화 한 번 없다니? 그냥 확 결혼 못 하겠다고 협박해버려. 이박해. 이거 먹고 집 잘 지키고 있어. 난 짜장면이나 먹고 올 테니까. 학교 다녀왔습니다. 난 나갈 거야. 니들도 꽃순이랑 집 잘 지키고 있어. 아줌마는 어디 가는데요? 짜장면 먹으러 가. 나 짜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니들도 짜장면 먹으러 갈래? 와! 와, 신나!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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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활짝 열고 차를 끓이고 괜히 싱글거리는 아줌마, 같이 가요! 다리들은 짧아가지고 하여간에 어린이들은 귀찮아. 뭔가 지우고 괜히 울먹거리네. 사랑은 참 복잡해. 달콤하게 때론 엉뚱하게 사랑이라. 살살 잡아. 벗겨져.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준석아. 어? 어? 유경이 누나다. 그 속에 담겨 있어.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와,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이다.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구나. 잘 됐다. 누나가 피자 사줄게. 가자. 피자? 제가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 피자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야, 짜장면은? 피자가 더 좋아? 피자가 먹고 싶으면 가도 좋아. 데려가서 사줘요. 같이 안 가세요? 됐어. 나한테까지 사줄 이유가 없잖아. 잘들 먹어. 삼촌이 식구들은 뭐든 같이 먹는 거라고 했는데? 삼촌이 아줌마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랬잖아. 아줌만 우리 식구 아니니까 괜찮아. 무슨 피자 먹을까? 물고기 피자! 전부 모두 다! 고구마 피자! 가자. 귀찮은데. 잘 됐어.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그럼 안 돼요? 아니요. 뭐 드실래? 짜장면 주세요. 네. 여기 짜장 하나. 저기요, 짜장면 시킨 거 포장해줘요. 근데 아줌마가 왜 식구가 아니야? 이제 삼촌이랑 결혼하면 숙모잖아. 아줌마 삼촌이랑 결혼 안 해요. 그냥 일해주러 온 거예요.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어? 웬 피자? 어? 이 녀석도 우리 학교 쓰리석이네? 니들 선생님 보고 인사도 안 해? 안녕하세요. 너도 같이 먹자. 내가 애들 피자 사주기로 했거든. 어머? 너 예단 보러 안 가? 내 약속도 취소하고 겨우 나왔단 말이야. 아, 그랬지. 너 서울 갔다 오더니 이상하다. 무슨 문제 있어? 아니야. 내가 깜빡한 거야. 미안해서 어쩌지? 누나가 선생님이랑 급하게 갈 데가 있어서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누나가 피자 꼭 사줄게. 알았지? 지금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얼른 집에 들어가. 가자, 유경아. 미안해. 미안. 니들 피자 벌써 다 먹은 거야? 누나가 배신 때리고 갔어요. 급한 일이 있대요. 우리도 짜장면 먹을 거예요. 늦었어. 니들 먹을 짜장면은 없어. 여기 있잖아요. 이건 내 거야. 잘 들어. 니들은 이미 짜장면을 포기했어. 지나간 짜장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어린이들, 인생은 그런 거야.
애기들 왜 그래? 왜 울어 근서가? 삼촌 아줌마가 짜장면 다 먹었어. 배고파 삼촌. 나상실 너 지금 치사하게 애들 놔두고 너 혼자 짜장면 시켜 먹은 거냐? 니들은 밥 먹었어? 울지마 울지마 삼촌이 짜장면 시켜줄게. 밥 있었어? 아줌마가 니들 굶긴 거 아니야? 아니 원래는 아줌마가 짜장면 사준다 그랬어. 유경이 누나 때문에 못 먹었어. 아 피자 사준다 그래놓고 그냥 갔어. 순서가 무슨 소리야? 아줌마가 화난 거 우리가 배신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아줌마 배신하고 유경이 누나 따라갔어. 이게 뭐예요? 내가 집에서 직접 만든 막걸리야.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 자. 글쎄요. 난 입에 안 맞는 건 안 마셔요. 너 지금 몇 살 맞지 한 줄 아냐? 마실수록 땡기네. 한 잔 더 줘봐. 적당히 마셔. 막걸리 먹고 취하면 개도 문단다. 왜? 너 물까 봐? 개는 물어도 넌 안 물어. 여기까지만 마셔라. 철수가 아주 그냥 미스 나를 잘 챙기네. 응? 그러게. 유경이 때문에 심란한 줄 알았더니. 미스나 했는데 이제 유경이 끝났지. 아까 너무 미안했어. 누나가 니들하고 약속 지키려고 일부러 사온 거야. 고맙습니다. 근데 삼촌하고 아줌만 어디 갔어? 덕구 삼촌네 일하러 갔어요. 아줌마는 몰라요. 가출했잖아. 삼촌이랑 싸웠어요. 그래? 본 건 있어가지고. 응철수 너도 해줄게. 아이 더럽게 남의 거에. 줄 말아. 내가 마실 거야. 너 배 안 부르냐? 꺼졌어. 이제 좀 괜찮아졌나 보네. 그러고 있는 게 훨씬 보기 좋다. 장철수.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예전에 너랑 내 사이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가 날 좋아해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 당장은 갈 곳도 없고 기억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거잖아. 넌 그래도 제법 착하니까. 나 그렇게 착하지 않아. 착한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착해야 돼. 그건 마셔.
삼촌이 많이 늦네. 니들 먼저 피자 먹어. 우린 아까 밥 먹었어요. 삼촌이랑 아줌마 오면 다 같이 먹을 거예요. 삼촌이 가족끼리 뭐든 같이 먹는 거라 그랬어요. 삼촌이 그랬어? 아줌마도 가족이라고? 같이 살면 가족이랬어요. 우리 이제 배신 안 해요. 예, 사장님. 네, 갈게요. 예. 네. 오늘 맛있게 부쳐졌어요. 아유, 너무 맛있어. 덕후야 또 한 건 했다. 오. 따자, 들어, 들어. 괜찮아, 나상실? Shut up! Be quiet. I'm tired. Too much talking! Bring me some more drink! 뭐라는 거야? 완전 혀가 꼬부라졌네. 있어봐, 찬물 떠올게. I need more drink. More drink. God damn, headache is killing me. 작년에 김장 담글 때 말이야. 그때가 좋았는데. 김치 진짜 맛있었어. 그때 집 앞에 주면 잘 됐었어. 정말 오랜만에. 잘 됐지. 정말? 데려다 준다고? 그래, 일 시켜봐야 본전도 못 찾겠고 거짓말도 더 못하겠고. 죄 지은 건 상실인데 나만 나쁜 놈 같고. 이제 보내야겠다. 어디로? 당장 이름도 성도 모르잖아. 내가 요트도 받고 전화 통화한 적 있어서 번호도 알아볼 수 있어. 장철수의 흔적이 발견된 요트는 홍콩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체류했던 모든 기록도 정리했습니다. 뭐요? 아, 그런 요트가 없다고요? 예, 기록이 없어요. 아니, 분명히 이 날짜에 이 선착장에 그 요트가 서 있었는데 기록이 없다뇨. 이 선착장에 들어오는 배는 여기 사무실에서 허가가 나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그 배가 들어온 기록이 없어요. 아, 미치겠네. 사모님이 사용하셨던 핸드폰 통화 기록에 장철수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기록도 은밀하게 삭제했습니다. 아, 뭐요? 번호가 없다고요? 이 번호는 사용된 적이 없는 번호예요. 아, 분명히 내 통화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죄송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다 막았습니다. 하지만 장철수가 사모님에 대해서 또 뭘 알고 있을지는 알 수가 없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찾아오겠지? 아, 찾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 분명히 배도 있었고 전화통화도 했었다며. 형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할 게 뭐 있어. 배는 배고 번호는 번호지. 경찰서 가봤어? 어, 다 찾아봤는데 실종신고 들어온 거 없어. 어떡하지? 미치겠네. 형, 이렇게 되면 기억 돌아오기 전엔 못 찾는 거 아니야? 만약에 기억이 안 돌아오면 쭉 데리고 살든가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고 나가라 그러든가.